네, 요즘 동네 놀이터는 낡은 데다 구식 놀이기구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들에게 외면받는 곳이 많죠. 사정이 비슷했던 성동구 사군동의 한 놀이터가 최신 놀이기구들로 구성된 창의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뜻밖의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신이 났습니다. 낡고 녹이순데다 재미도 없었던 놀이터가 깨끗하고 놀거리도 많은 놀이터로 탈바꿈된 겁니다. 겨울 날씨에도 어린이들은 추운 줄을 모르고 신이 나게 뛰어놉니다. 전에는 놀이터 재미없어. 지금 놀이터는 어때요?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미끄럼. 성동구 사근초 뒤편 놀이터가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이른바 창의 어린이 놀이터.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인 사근동의 특성상 어린이 놀이시설이 열악하다는 주민들의 오랜 요청에 따라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우선 바닥재로 모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옛날 놀이터의 감성을 살리고 친환경인데다 어린이들의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내 최초로 매달려 오르기 놀이기구도 설치됐습니다. 일반 놀이터 중에는 유일하다는 게 구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터널 통과 놀이시설과 일반 놀이터보다 긴 미끄럼틀, 암벽 오르기 시설 등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도입돼 어린이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설치에는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과 주민 의견이 반영됐고 서울시 디자인 자문과 심의를 거쳤습니다. 낡다 보니까 이용이 떨어져서 이걸 조금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일 좋은 건 이제 이용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또 학교를 참여시키고 해서 우리 사근초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서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 너무 뿌듯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찾아온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 창의 어린이 놀이터. 성동구는 내년에는 응봉동에 이번 사근동과 같은 취지의 응삼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